자, 앞에 오토바이 가죠? 아이쿠! 다시. 오토바이 가는데요? 아이쿠! 여기서 우회전 들어온 차가 그냥 한꺼번에 들어와서 오토바이가 급히 브레이크 잡으면서 넘어집니다. 비접촉 사고예요. 예. 이번 사고는 100대 0이랍니다. 지하차도 들어가는 중이었대요. 오토바이는 지하차도 들어가는 거니까 2차로 가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거 정말 위험하죠. 근데 뚫려 있어요. 전부 다 차선들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차도 진입금지라는 표시가 없어요. 그럼 지시 위반은 아니죠. 예, 자동차가 그 지하차도로 들어간 거, 그렇게 대각선 들어간 거, 지시 위반인가요? 지시 위반, 거의 들어가지 못함이라고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으면 지시 위반은 아니에요. 결국 자동차는 종합보험 처리를 끝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2주 진단이랍니다. 다친 데가, 진단은 2주 나왔지만, 피부가, 어이, 긁히잖아요. 화상이 심해서 아직까지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 및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궁금해 하시는 게, 과실은 100대 0 나왔습니다. 100대 0이죠. 저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전치 2주 진단 나왔는데요. 일상생활까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습니다. 과연 2주 진단이 맞나요? 진단은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렇게 다치면은 몇 주, 이렇게 다치면 몇 주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뼈가 부러졌다. 12주. 갈비뼈가 부러졌다. 뭐 6주. 이런 식으로요. 염좌다. 2주. 뇌진탱이다. 3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가 보고서 대충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구나? 그러면 찾아보고, 몇 주네. 맨날 봤던 거는 금방 몇 주라고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찾아보고 씁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2주 갖고 모자라서 더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추가 진단이 나옵니다. 그 추가 진단은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 보통 보면 나몇주 나왔어 그럴 때요. 그때는 초진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입원이 더 필요할 때는 추가 진단 해서, 아직까지 일상생활에 복귀가 어렵다. 입원이 더 필요하다. 그럴 때 추가 진단을 끊어줍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차피 12대 예외 사유가 아니에요. 상대편 운전자는 보험 처리 끝납니다.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으로 끝나요. 그래서 진단이 더 나와도 상대편한테는, 물론 3주 진단이 나왔으면은 벌점 15점이 되는 거지. 10점 플러스 15점이 되는 건데, 2주 진단이니까 10점 플러스 5점. 보험사에서 이제 합의금 산정할 때요. 진단 기간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처음에 와서 그냥 얼마 전에 끝냅시다. 조기 합의할 때는 진단 기간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요. 입원 기간 동안에는 일 못한 기간에 하루 일당, 통원 치료하는 동안에는 통원 치료비 하루에 8,000원, 그리고 나중에 위자료 뭐한만원 받자 얼마 안 돼요. 한 2,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정말 액수가 적어요. 그렇다고 소송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에요. 소송하려면 입원 기간이 길든가 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다친 사람은, 사고 당한 사람만 억울해요. 가해자는 보험료 조금 할증되고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해본 것을, 내가 사고 없었던 만큼으로 그만큼을 다 메꿔줘야 되는데, 그걸 메꿔주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망사고, 뺑소니, 12대 예외사유 아니면은 종합보험이 들어있으면은 그걸 끝이다. 종합보험이 완벽한, 자, 합의가 되면 끝이에요. 합의 안 되더라도 종합보험이 됐으면 합의된 거랑 똑같이 봐줘요. 합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을 상대가 해주기 때문에 합의해 주는 거죠. 종합보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본 거에 택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이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하자. 폐지하고 그것은 종합보험이 들어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종합보험이 된다라는 것이 참작 사유로만 하자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미안하다 소리 하고 찾아와서 죄송한데 소리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나 보험 들었잖아? 나 범칙금 벌점 냈잖아? 그럼 끝이야? 아, 보험사랑 알아서 얘기해. 이게 현실입니다. 벌써 오래됐죠. 82년 1월 1일부터 점점 굳어져서 사고를 내놓고 100% 잘못해놓고도 미안한 소리 안 하는 게, 그게 바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합보험만 들어있으면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또 뺑소니 안 쳤고 12가지 정해놓은 거 해당되지 않고 그러면은 종합보험으로 끝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너무 많이 다쳤을 때 중상해, 식물인간 사지마비, 팔다리 절단, 이럴 때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종합보험으로 끝이다. 그러니까 인명경시풍조, 양심불량. 양심불량 촉진법이 된 듯해서 그다지 편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좀만 부딪히더라도 죄송합니다 소리 하는 게 대한민국의 백이민족인데, 이제는 자동차로 사람을 저렇게 크게 다치게 해놓고서도 미안한 소리를 안 합니다. 그게 바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때문입니다.